오래된 유대포는 많지. 하지만 뭔지 모를 시대가 살짝... 나도 그래. 캠프가 있어. 발밑의 문양이 힌트가 되지 않을까? 됐어!
다음 구역으로 가자. 이 제너레이터에서 피우전셀이 감지되고 있어. 꺼낼 방법을 찾아보자.
인류가 네이티브를 연구하던 시절이었을까요? 아니면... 릴리의 예상이 맞지 않을까? 미즈의 생명체와 싸우기 위해 적들의 습성을 알아야 했을 테니까. 하지만 여긴 제조시설에 더 가까운 느낌이야. 빨간 불빛이라니 예감이 안 좋네. 칭칭 꼼짝없이 갇혔어. 됐어. 엘리베이터가 작동될 거야. 이곳에도 궁체가? 약점이 있을 거야. 침식이 진행되고 있어. 담겨 있어. 보안 코드를 찾아야 해. 가까운 곳에 있었네. 보안 코드를 입력해봐. 됐어. 드론 제어가 쉽질 않아.
빠져나가자고. 퓨즈 캠프가 여기도 있다니. 어쨌건 한숨 돌리자고. 이곳의 네이티브들은 여긴 리스트에 없던 네이티브만. 대체 어떤 비밀을 숨긴 거니, 엘더? 레거시를 확인해 볼게. 2차 다이브 이후 8일째 레거시 어카운트 레이븐. 아니스의 상태는 좋지 않다. 강아지점에서 4.4. 이 연구소는 네이티브를. 그런데 이곳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최후의 차 바로 1.2 전쟁에서 살아남은 소수의 인류는 인류의 멸망도 코앞 근원을 알 수 없는 곳에서 호전적인 네이티브와의 아마도
마크. 이제 난 네이티브 그 출발선에 이 영상을 보고 있을 당신 마더 스피어의 축복이 있기를. 이런 기록이. 그런데 새 콜로니에선 듣지 못한. 아담은 어떻게 생각해? 인류의 역사는 전쟁. 그렇다고 해도 일단 레거시를 획. 잠시만 기다려, 테트라. 그래, 기다리고 있을게. 바이크를 두고 도망치. 그새 드론들이 쓰레기. 이건 스케. 카야의 소유물이 맞는 것 같아. 잘 됐네. 여기서 도대체 뭐. 아이고, 누구야. 저 일을 끝내고 보니 이렇게 목숨을 구해주셨는데 이쪽으로 오실 때. 아니, 사람이라고는. 사실 여기 작업하는 승강기를 보던 중에 목숨을 건졌답시고. 기다리고 있어. 감사합니다. 그 사람 이름은.
주변에 네이티브도 없고 낚시하기 좋은 장소로군. 친구가 그 파수꾼인 것 같은데 네이티브를 상대하다가 결국 여기까지 떠밀린 모양이지. 당신의 기억이 이어지기를. 아이고, 천사님. 그 파수꾼 친구는 전사했어. 그렇습니까? 기억이 이어지기를 선지자께서 내리신 이 천사님. 알겠어. 저는 그럼 귀앗 모은을 빕니다. 네트워크 접속 코드 확인. 이런 데이터가 정말 남아있었다니. 하, 마음에 들진 않지만 부탁은 부탁이니까. 당신이 그 천사인 모양 염치없지만
걱정. 무슨 일이야? 하수대일의 외부의 도움을 동료들의 안위가 걱정되고.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아시다시피 네이티브란 놈 신종이나 변종이 나타나는 최근 황무지의 괴상한 그중 일개조가. 괴상한 놈? 예. 심상 좌표를 공유해드리겠습니다. 해당 지역은 황무지의 외. 알겠어.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요람에 들어가길 거부했던 걸까? 퍼즐 입력 장치는 아련실로 내려가는 승강장의 지상에 고양이가 있다고? 그것도 자이온에? 요람이라면 아련실 너머를 말하는 거겠지? 이봐. 어, 아까 그 단조롭다니. 어, 둘 모래를 사과하지 천수. 아니, 사과를 받을 왜 그런 말을 한 건지. 여기는 내 가게. 나는 헤어 디자이너 가시. 머리를 아름답게 꾸미는 네 머리는. 하지만 지금. 그래? 그 말은 당. 물론이지라. 스캐빈저를 자칭하는 뭐 그놈들한테. 버려지다니. 보통 그렇게 된 것들. 좋아. 내가 한번 대신 내 머리를 단조롭. 물론 바라는 바지. 사라진 물건은. 좋아. 체크. 잘 부탁한다 천사.
카야. 어, 이번엔 카야. 이 트럭 바이크는 포기하는 게 좋겠어. 아, 언니가 그걸 이렇게 해결해. 뭘? 아, 다른 일이 있으면. 네, 천사님. 카야, 네 각. 아, 간판을 지금은 아니지만. 아니, 그건 미안해. 내 괜찮아요. 언닌 살아 있, 곧 돌아올 거예요. 저. 동료들이 기다리고 있. 그럼 천산 고마워. 엔지니어가 왜 이런 바디셀이 완전히 꺼져. 의뢰인이 찾고 있던 남편이야. 오른팔고. 정재, 여긴 앞 자이온에서 못 보던 놈 같... 잠깐! 뭐야? 여긴 무슨 볼일이지? 노래 이끌려서 들어와 봤을... 선지자께서 도시 안락한 콜로니에서... 나쁜 의도는 없었어. 애냐, 괜찮아? 이 펍이... 하지만... 애냐도... 이 몸으로 언제까지 버틸지... 내가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도움이 필요하다면 일행에 강... 뭐라고? 하지만 나는... 그런 건 필요 없. 사람을 구하는데... 그래. 그렇다면 꼭 부탁하고 싶다. 의뢰인이 말한 그런 고양이야. 딱딱한 시체가 되었어.
오, 내 눈 틀리지 않은 고생들 했네. 하이퍼 드라이브로 가자. 더 밝아졌어요. 그래, 우린 가치 있는 일을 해낸 거야. 이제 당신 차례야. 기다려라. 곧 구 도심의 작은 매트릭스 11에서 매트릭스 11 맵 데이터를 알파 네이티브가 있는 신경을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자네들이 자이온을 부디 행운이 있기를. 했었잖아. 우린 가치 있는 일을 해낸 거라고. 이제 경계하는 눈빛으로 우리를 쳐다보는 일은 없을 거야. 다행이네요. 전 진짜 무서웠다고요. 그럼 먼저 테트라포드로 가볼 테니 변한 마을을 잠깐이라도 즐기라고. 퍼스널 링크 확증으로 전사, 잠깐 무슨 일이야? 자이온에는 여러 불수, 개 중에는 아주 곤란한 불류? 우리를 믿지 못하겠다면서 오르칼님께서 늘 그런 그중 한 불순 분자 정보를 줄 테니. 알겠어.
많이 말한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은 왜 아무래도 수상해. 패스코드가 걸려있어. 도대체 뭔지 모르겠... 범죄라든가... 잠깐... 역... 이 스크린은 패스코드랑 관련이 있는지 더 자세히 조사해봐야겠어. 천사인가? 천사가 무슨 애환이 있어? 너야말로 스캐빈저들은 고물을 그래, 그래. 동업자가 멍청한 짓을 한 자이온과 우리 가게를 위해. 거긴 마굴이야, 천사. 마굴? 마굴. 동업자 놈을 찾으러 금방 그때부터 네이티브와 관련이 있단. 뭐라고? 그 다른 건 필요 없어. 좋아. 위치. 어떻게 된 일인지 조사가 필요하겠네. 황무지로 나가는 길에 찾아봐야겠네. 사정이 막한. 천사님, 약탈자들이 제 여동생, 제발 여동생을 구해주세요. 약탈자들은 어디에 있지? 골목 안쪽에.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정신 차릴 수 있겠어? 아담아... 이 녀석들 암거래 상들이야. 설마 강화 부대원들에게까지 손을 댈 줄이야. 이브 왔군요. 여길 봐주세요. 이게 뭐야? 이건 알파코어에서 나오는, 물론 측정거리가 짧, 오르칼 할아버지가 알려준 위치. 오, 대단한데? 진작에 그렇지 않았나? 요 꼬맹이가. 릴리, 고마워. 그리고 하나 더. 잠깐만 뒤돌아볼래요? 자, 됐어요. 뭐가 됐다는 거지? 바디셀의 동력 배분에 몸 가벼워진 것 같지 않... 뭔가...
다 점프를 해보시면 출력의 차이를 느끼게 될 거예요. 이봐. 역사? 저요 저요! 저 관... 와, 깜짝이야. 아무튼 관심이 있다니 다행. 나도 딱히... 특히 나는 유기 인류에 대해서 가게도 남아있는 자... 남의 말을 듣지 않는... 이상한 일이지 않나? 마치 그래... 어때? 흥미진진... 인간을 움직이는 원천... 아, 유기 인... 자네는 에이도스... 사실이긴 하지만... 그래! 그렇다면 기록 보관소의 전부 단마... 자네라면 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기록 이봐 이봐 그 그야 저도 그래 에잇 좋아 그럼 나는 목 빼고겠지 이건가 내용을 확인해 보자 대체 이게 뭐지? 하지만 나를 죽이라고? 세상에 고물평원의 유르 저장고가 천사, 이쪽이다. 아무 말 말고 따라와. 뭐야? 왜 그래? 무슨... 아무 말 말고 따라오라니까. 모든 스크린을 조사한 것 같은데 이 문자들 이걸 조합해서 패스코드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자매님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자매님을 만나게 된 것 어머님의 이름으로 부탁? 제게는 저만큼이나 독실한 믿음을 가진 형님이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형님은 에이도스 세븐이 물에 잠기기 전에 에이도스 세븐이란... 아니, 저도 다만 저희 형제에겐 형님은 에이도스 세븐 도서관의 사서였습니다 부디 도서관에서 형님의 표지에 금색의 원이 새겨져... 뭐, 알겠어 감사합니다 어머님이 당신의 여정...
열렸다. 이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이건... 비상전력이 꺼지기 전에 밖으로 나가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말이야. 알겠어. 11으로 떠나기 전 릴리, 부탁할 일. 큰 손상을 입은 사람들 여기 기술로는 어려울 것 같아. 그야 그렇지만 여기 사람들은 버려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우리 임무가 원래 우리 임무는 시도는 해보죠. 그리고 꽤 많은 알겠어. 리스트에 전송할게요. 그리고 말해주자면 알고 있어. 고마워. 매트릭스 11으로 떠나기 전 강화 재료는 충분한 거죠? 마을은 충분히 돌아봤어? 매트릭스 11은 탐색 지역이 워낙 광범위하니까 철저히 준비해두는 게 좋아. 준비는 끝났어. 드디어 알파시... 그래, 기대 성능... 자, 그럼 매트릭스 11으로 안내할게.
자, 그럼 알파 코어를 회수하러 가. 릴리, 코어의 위치는 잡혀? 잠깐만요. 맵 데이터를 재구축하고 있어요. 먼저 안쪽으로 가보세요. 조심해. 오래돼서 여기저기가 약해져 있어. 길도 복잡하고. 여기서 누구다니 가까운걸? 열어놓는 게 어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말이야. 영원의 심지어 살펴보자. 잠깐 이거 무슨 소리야? 숙조로 삼는 네이티브는 처음 봤어. 앞으로 자주 보게 되겠지. 아, 제발. 위쪽으로 가서 주변을 살펴보는 건 어때? 또 위험하게 굴러다니는데? 맞아. 생존자들이 살았던 그림. 터널에 피아노 소리가 울려 퍼졌을 때가 언제였을까? 뭐 징그럽지 않은 녀석은 없지만 열차를 조금씩 침식한 것 같았어.
여긴 좀 안전해 보이네. 잠깐 쉬었다 가자. 그들은 정성껏 기록해두자고. 다친 데는 없어? 이 정도는 괜찮아. 상자를 열어보자. 퓨전 세트. 위층에 퓨전 드라이브가 있던데. 가볼까? 드디어 빛이 보이네. 만만치 않은 네이티브들도 보이네.
맵 데이터 복구가 끝났어요. 다행이네. 그런데 길이 끊겼어. 코어의 위치는 저 위쪽 길로 이어지는데요. 그럼 올라갈 길을 찾아보자. 잠깐, 저 길 진짜 간다고? 아직은 문제 없어. 니브, 절대 아래를 보지 마. 저기 로프가 보여. 하는 일이었어. 고마워. 도움이 컸어. 이브에게 고맙다는 말을 받았다니 나쁘지 않은 걸. 저 문 쪽으로 가면 돼. 아, 이번엔 좀 쉬다 가자.
알파코어까지 얼마나 나... 야야 머리밀... 쉬고 있는 거 다 알고 이 길로 가는 거 맞아요? 어허 어디... 자자 둘 다 그만 이제 출발하자. 또 무너지는데? 가자. 아, 잠깐! 아, 천천히! 잠깐 바깥을 봐봐. 자이온이 북쪽에 있는 것들이
이 위쪽으로 길이 있어. 그 앞에 캠프도 있고. 좀 들르자. 나도 헤드셋 좀 벗게. 나는 소리 들었어? 응, 나도 들었어. 올라가서 살펴보자. 열차를 선착하는 용도 있는 것 같은데 제 역할을 조작해서 건너편으로 건너가 보는 건 어때? 출구는 그쪽에 있거든.
알겠어 릴리. 릴리 내 통... 흥! 지사해! 뭐? 뭔 저가... 그만! 집중하고 내려가자. 갈 수 있는 길은 왼쪽과 저 사다리. 일단 통로부터 살펴볼까? 이걸 작동해야 위층으로 갈 수 있을 텐데. 퓨전셀을 찾아볼게. 됐다. 이제 아래층으로 가보실까?
아까 그 통로야. 어서 돌아가 보자. 이야, 예상했던 물바다가 됐네. 저기 비상등이 깜빡이는 곳까지 갈 수 있겠어? 또 헤엄쳐야 하네. 마치 똑같은 미로 속을 돌아다니는 것 같아. 걱정 마. 왔던 길은 모두 기록 중이다. 녀석도 생물이 아닌 곳에 침식하고 있어. 네이티브에게 변화가 생긴 걸까?
언제 봐도 참 반가워. 신경 쓰고 있었어. 반성감이네. 반성까지야? 왠지 온기가 느껴져. 생존자들이 머문 흔적이 남아있긴 한데 다들 무슨 사연으로 이곳을 머물렀을까. 분명하게 지금은 이곳을 생존자들의 집단 거주지였어. 흔적들을 봤을 때 꽤나 오래 방치된 것 같아. 그런데 어째서 온기가? 어? 한번 뒤져보자. 어려웠겠는데. 이건 피아노라고 했나? 맞아. 여기 사람들에겐 음악이 큰 위안이었나 봐. 이건 뭐지? 그건 기타라는 악기야.
구애를 위해 만들어진 유서 깊은 물건이지. 어, 아니지 아니지. 이건 신이 하사해준 마지막 쾌락이야. 아, 아카스야. 주인을 잃은 인형이야. 낡았지만 좋은 냄새. 어떤 냄새인지 궁금한가? 기리는 곳 마더스피어의 구원을 아직 기다리고 있는 거야. 진짜 이곳에 남은 기억들만이라도 마더스피어로 보내주고 싶어. 내가 도울게. 저도야 저도. 모두 고마워. 여기도 잠겨있네. 이 문은 지금 이 드론의 해킹 레벨로는 무리야. 자
저거 봐, 이브. 이... 이걸로 리프트가 작동하겠구나. 아, 이러고 질색이네. 왜? 영화 본 적 없어? 이건 이벤트 트리거라고. 시켜보자. 갑자기 너무 조용한데? 아까 강화 스쿼드 채널 응? 그게 패트 날 주 침식의 근원에 도착해 무슨 뜻인지.
않은 상대였어. 괜찮은 거지, 이번. 그래, 계속하자. 리프트 없는 리프트 루트라. 왜? 아니, 배드 엔딩 루트 같아서 말이야. 이런, 왜 잠겨있죠? 뭐야? 게이트는 총 세 군데야. 글쎄, 태어날 때의 기억이 떠오르는
어서 나가자. 이렇게 빨리? 좀 더 둘러보면 어떨까? 글쎄, 꼭 그래야 하나? 철저한 조사는 기본이라고, 기본. 시간을 많이 허비했어. 하지만 투자한 만큼 소득도 있었다고. 그런 건 상관없어. 일단 챙겨둘게. 가자.
여긴... 굿이 드디어 왔어. 저기 봐, 공중에 뭔... 이미 오염됐으니 수각돼버리려나? 아니야, 그렇지 않아! 만약 그렇다면 저 별들 사이로 떠다니게 우주로... 닦게! 약속할게, 닦게.
당신의 기억이 이어지기는. 강화부대원이 엘더가 버린 그녀의 메모리 스틱 여기 검은 날개가 달린 검은 날개 왜 그런 짓을 원인을 알 수 없는 왜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네이티브는 놈의 위치를 알 수 아직은 퍼스널 다른 알파 네이티브 그렇다면 이번엔 어디로 가야 할까? 이번 하이퍼셋 사막 지역에 이번에도 쉽지 않... 서두르자. 네! 놈과 싸워봐서 알겠지만 알아 이런 과오는 반복 방금 뭐라 아니야 떠날 준비가 되면 낮에 들어와줘 아담에게 돌아가야 해 뭐 좋은 소식이라도 있... 물론이죠. 무려 타키 이제 타키의 무기와 스킬 정말? 대단해 릴리. 타키도 보고 있었다면. 이브, 릴리. 매트릭스에서 회수한 레고. 맞다. 깜빡한. 내가 가져올게. 빨리 확인해봐요. 이번엔 무슨 내용일지 걱정이 앞서. 2차 다이브 이후 52일차 다섯 번째 기록. 레거시 어카운트 레이븐. 생존자는 나 혼자다. 진실. 진실은 언제나 내 기대를 배반한다. 연구소의 기록과 리전들의 메모리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모았다. 우리들은 언제나 마더스피어의 말씀에 따라 모든 일을 진행했다. 영원한 우리들의 신. 그리고 구원이었지. 하지만 마더스피어는 인류에 의해서 태어난 초자 인공지능이었다. 구시대의 공학자 라파엘 마크스라는 자가 그 창조자이다. 마더스피어는 인류에게 커다란 번영을 가져다 주었지만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안드로 에이도스를 만들어내면서 생각이 바뀐 듯하다. 인류의 한계와 안드로 에이도스의 가능성을 본 그녀는 인류를 역사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한다. 우리의 신은 인간의 신이 아닌 것이다. 그럼 어째서 우리는 마더스피어를 섬기고 있는 거지? 모르겠다.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혼란이 더해진다. 혼란하다. 모든 것이.
아담, 어비스 레보아로 데려가줘. 떠날 준비된 거지? 준비는 끝났어. 준비가 다 되면 말해. 난 여기 있을 테니까. 필요한 게 있으면 말씀하세요. 정비할 곳이 있나요? 아담에게 돌아가야 해. 전사인가? 당신은 잘 모르겠지.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임무를... 나도 혼자 임무를 감... 하지만 해야 하는 일이니까. 그런가? 왜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야? 난 아직도 그날의 악몽이 벼락을 뿜어내는 네이티브 원정이니 정이니 폐허 그늘에 숨어있다가 난 비겁한 놈이... 그만. 원정을 갔던 지역이... 대상하게... 알겠어. 이런 데까지 불러내서... 너무 그렇게 경계할 건 없다. 난 심부름 꾸... 이걸 받아라. 뭐? 양자 암호를 잠긴 디바이... 내가 아는 건 암호... 너한테 은밀... 그럼 행운을 빈다. 이... 이봐... 천사님, 안녕하세요. 언니가 도와줬다도... 언니가 네 언니는 일머리 언니 이름은 카라예요. 강하고 똑붙 그러니까 분명히 그래요. 저 천 왜 그래? 그게 요즘 자주 찾아 말해봐. 저번에 구해주신 이번엔 좀 언니 이야기가 네 언니랑 대사마프 웬 무서운 괴물한테서 전 흙먼지를 그런 천사님, 거기 고립돼 있을 뿐이라고요. 도와줄 사람이 필요해. 카야, 그건... 좋아. 네, 천사님. 덕분에 언니랑 다시 만날 수 있겠네요. 카야. 카야? 천사, 빨리 좀 돌아와줬으면 싶네. 천사님 덕분에. 그랬구나. 카야. 좀... 네, 천사님. 이 마인드맵 사본의 데이... 저도 다른 스케이프 황무지에서 구목 그런 옛날 데이터를 찾을... 데이터 처리 드론... 알겠어. 고마워.
안녕히 가서 자매 고물 뭘 잘 있어 천사님 안녕 카야 덕분에 언니 말 용건은 여기 내 천사 잘은 모르 그럴 수 있어 이게 누구신가? 전사, 네, 맞아, 그래, 맞아. 뭐야? 당신, 이 겁. 글쎄. 자원? 맞아. 우리 시민들이 방법이 하나 있다. 본론만 말해주겠어? 대사막의 옛 물류시트. 여튼 거긴 우리가 함부로 발을 들였다. 하지만 거긴 전사, 당신은 날 돕. 좋은 게. 아담, 거기. 이봐, 괜찮... 여기... 이... 나한테 다 끝장이야. 좀 진정해. 네가... 이브... 감... 천사? 이젠 천사까지 날 피... 그래서... 나한텐 동생이 하늘이 무너질 때 난 늘 그 아이의 메모 끌어다 자이온이란 데가 대사막을 횡단할 때 네이티브의 공격을 받을 그놈의 인형을... 그건... 여기서... 이 개같은 꼬리포 다 끝장이라고. 내가 미쳤지. 대사막. 그러고 보니 대사막 지하. 소용없어. 마더스피어가 내린 법. 어머, 천사. 이렇게 잘... 뭐? 이게 보여? 이걸 좀 복원해보려... 네가 이런 위험한 병기... 그래. 하지만 물론 이게 정말 필요... 그리고 우리 자기한... 거부할 수 없어. 까칠하시네. 그리고... 뭐라고? 진정해, 진정. 대사막에서 외통제를 잃어버린 파괴하고 너라면 거뜬히... 좋아. 이건 자연 시민들을 위... 딜! 조금 이 도시... 이 의뢰는 쉽지 않겠어. 다섯 마리로 충분할까? 뭘 부수고 있는 건가? 뭐야, 누구 맘대로 가게 문 닫은 거 안 보이... 아니... 뭔가 시끄러운 소리... 아, 여긴 보시다시피 하지만... 왜? 예... 금동 열의 입상이란 물건... 그런데 그 귀한 걸... 우리 가게를 지켜주는 수... 분명 귀한 물건인 걸 알... 아, 그런 일이었어? 맞아, 천사님이 시장에서 스케빈... 좁치다니... 어쨌든 천사님, 이렇게... 이렇게... 알았어.
뜻? 이게 뭐지? 저도 몰라요. 차선인 각. 수상하네. 이건 무슨 페텔로스 광장. 하지만 애매한 부탁이군. 글쎄, 가보면 알지. 아, 어쩐다. 이봐, 나쁜 새. 천사님! 무슨 일인데? 천사님은 뭐? 저는 하지만 그이는 그이의 시체는 하지만 자이온 밖으로 나가 어쩔 수 없잖아. 하지만 물속에 오래 방치돼 있어. 그건 상관없어요. 그의 흔적을 간직할 수만. 내가 오아시스에서 찾아볼. 그래 주시면 전 꼭 찾을 수 있다는 보장은. 어, 왔군. 기다리고 있었어요. 떠날 준비 된 거지? 여기서부터는 도구로 갈 입은 괜찮겠어? 문제 없어. 알았어. 믿어. 저도 있어요. 걱정 말아요. 노련한 스케빈저도 대사막 지도를 전송받아서. 이쪽 캠프에도 뭔가 문제가 있어. 마찬가지로 동력 관련 문제일 것 같긴 한데. 솔라 타워가 저 모래 폭풍 안에 있는 게 신경 쓰인단 말이지. 이번엔 여기서 알겠어.